지난 5월 4일 검찰은 이들을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직접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직접살인죄가 인정될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조연수랑 이은혜와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 오늘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 있으면 사실은 인정이 될 것 같고 더 쉽게 인정될 거고요. 보고독 메시지와 낚시터에서 벌어진 살인미수 행위 등으로 이은혜의 살인 의도는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물리적 행위가 없어 유죄를 확신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직접 살인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어떻게든 유도해서 뛰어내리게 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살인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례가 없어요. 직접 살인죄의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것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때리거나 압박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언어적인 행위나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조종을 해서 마치 종속관계처럼 유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배라는 표현도 적당한 용어가 아닐까. 피해자가 그것이 마치 본인의 탓이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윤상엽 씨가 이은혜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마치 학대받은 아이 같은 심리적 지배 상태가 엿보인다고 심리 전문가는 주장했습니다. 이은혜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국적인 상황이 된 것인데 이은혜를 탓하는 건 없어요. 난 쓰레기고 무의미한 존재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은혜한테 고맙고 이게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특징이죠. 자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뿌리 깊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무죄 판결을 우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스라이팅 살인을 인정한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사건 가운데서도 보험살인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국 무죄로 뒤집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해서 무죄가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이 덜 돼서 무죄라는 게 사실은 있어요. 결국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유죄를 완벽하게 내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보험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사기 여부를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은 각 보험사 소속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입니다. 가장 문제가 보험금이 청구 시점이 돼야 보험사는 인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구 시점이라고 하면 그런 일련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장이라든가 본인들 나름대로의 조치가 다 끝난 이후에야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가 돼서 그런 증거들이 거의 다 훼손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PD수첩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등으로 유죄가 입증된 34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중 58%가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이었습니다. 유족이 가해자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을 빨리 제거해버립니다. 서둘러서 화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가족 간 살인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적이 없는 곳, 섬이라던가 CCTV가 없는 곳으로 말이죠. 결국은 살인의 흔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17년 혼인신고를 한 이후 이은혜는 같은 해 고 윤상엽 씨 앞으로 4개의 사망보험을 집중 가입했습니다. 같은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사망 특약까지 추가해 사망보험금은 무려 8억 원으로 설계했습니다. 보험 전문가의 눈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설계라고 합니다. 사망보험을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그 밑에 다시 사망보험을 더 얹은 형태로 보여요. 특약으로? 네, 특약으로. 특약으로 더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사망을 위한 보험인 거죠. 보험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한 설계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사망보험금을 맞춘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내 남편을 이렇게 가입시키지는 않죠. 건강을 더 위주로 많이 해줬겠죠?
누가 봐도 수상한 설계지만 가입에 제약이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한 10억까지는 가입이 가능했을 거예요. 크게 문제 없이. 그러니까 그 병력에 문제가 없으면 회사는 승인을 당연히 내줬겠죠. 과도한 사망보험금, 일반적이지 않은 설계인데도 무리 없이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보험사 측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별도의 어떤 그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언론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인터뷰가 되고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고액의 사망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것은 보험 살인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10년 동안 일어난 보험 살인과 살인 미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사망보험 가입 1년 이내 살인 시도가 일어난 것은 78%에 이르고 사망보험을 2개 이상 중복 가입한 경우는 75%, 특히 평균 5개 이상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인데 막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보험 사기에는요 데이터로서 증후가 나와요. 사망보험을 어느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검토해가지고서 증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이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소득 수준 대비 아주 많은 양의 사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절을 하면 되는 거겠죠. 보험사기의 예방부터 조사와 대책 마련까지 보험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을 만들었습니다. 과도한 고액 보험 가입을 막기 위해 재정 상태에 맞게 심사하고 보험 가입 한도를 설정하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회사보고 좀 강하게 푸시는 지금 못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법제화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 각자 자율적으로 지키는 수밖에 없는 현실.